근데 이제 당시 이 문제를 처음 풀었던 수험생들은 상당할 정도로 곤란했던 문제야. 어쨌든 주요한 킬러, 기출 킬러들은 역사가 된 문제라 교훈을 얻어야지. 그냥 풀이법 내지는 답, 이런 정도를 단순히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반복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출을 여러 번 풀면서 완전히 체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사실 그것은 기출에 나왔던 조건의 의미를 가능한 선에서 교과 개념 내에서 충분히 일반적인 의미를 획득하자지. 그것이 그냥 풀이를 그냥 외워서 아 이거 이게 답이야 이러면 재미도 없어요. 다시 반복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fx는 무슨 함수냐면 fx는 미가예요, 미가. 그런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1에서 3 사이에 갇혀 있대요. 자, 요 녀석의 이미지가 이런 거라고. 기울기가 1인 거 좋다. 3인 것도 괜찮다. 그 사이서만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지.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함수를 결정하는 데쓸수 있는 핵심 논리가 되는 것을 잘못 봐요. 그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잡혀서 찍어 푸는 방식으로 풀게 돼 있는데 요 녀석 그렇게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함수의 부등식 조건이니까 우리 원한다면 F의 관계식, F에 관한 부등식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아까 브릿지 문제 11, 브릿지 11번 문제에서 다뤘던 녀석이죠? 그런 녀석이에요. 자, 나 조건 보겠습니다. 나 조건은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야, 이거 뭐 4n,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 4n 플러스 3이 있는데 함수의 주요한 정수, 정의역이 정수인 점에서 함수값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수열처럼 돼 있죠. 이런 걸 점열이라고 불러요. 점들이 다 수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네 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은 0에서 4까지, 4에서 8까지, 8에서 12까지, 아, 4 간격의 주요한 점들의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들의 일반적인 규칙을 준 거다. 그지? 근데 킬러 문제는 있잖아. 여기서 교훈 하나 또 얻자. 나 조건을 너무 일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나에서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실제로 구하는 식을 딱 보면 그냥 3에서 6까지 적분하라거든. 그럼 이제 괜히 얘를 일반적으로 풀고 나면 힘을 앞에서 다 빼는 거예요. 어차피 킬러 문제는 조건이 가나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미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있어요. 그리고 구하라는 것 앞에 또 어떤 성질이나 조건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 세개 이상의 조건이 결합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쭉 읽고 상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는 3에서 6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면 그만이므로 3에서 6까지 사이의 범위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굳이 뭐 n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풀 필요 있냐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짝수 시작 홀수로 끝나는 지점에서의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인 2차 함수식을 제시해 줬습니다. 2k에서부터 2k 플러스 1 사이. 아, 짝수 시작 홀수로 끝나는 구간에서는 2차 함수식이다. 함수가 2차 함수 형태로 일부분이지만 저렇게 들어간다가 돼요. 그죠? 이게 이제 결합된 거예요. 나는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대응하도록 할게. 그림 너무 많이 그릴 필요 없단 얘기야. x가 3인 거 찾고요. x가 4인 거 찾고, x가 5인 거 찾고, x가 6인 거 찾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내도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다. 3, 4, 5, 6입니다. 3, 4, 5, 6. 함수값 조건이 나니까 다 찾아놓고 가자. 3, 얼마예요? 좀 낮지만 3,7이라고 할게요. 4,8입니다. 대입한 거예요, 그냥. 4,8 지나고요. 5,10 지나요. 0,10. 10. 여기가 10입니다. 13. 6,13을 지난다라는 것이 나로부터 얻어진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 함수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해 보니까 4하고 5 사이는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지? 짝수에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는 길이 1짜리 구간에서는 2차 함수니까 이 구간은 2차 함수로 결정된다. 근데 사실 요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런 게 나타나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홀수 시작 짝수 구간의 식을 기대해요. 그죠? 2K 플러스 1에서부터 2K 플러스 2까지. 혹은 그 앞에 있는 2K 마이너스 1에서부터 2K까지. 근데 그런 게 없어, 지금.
그럼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홀수 시작 짝수로 끝나는 구간, 요 양쪽 요 두 구간의 함수를 찾으려면 사실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그지? 근데 이걸 뚫어지게 쳐다봐도 저게 무슨 함수인지 알 길이 없는 거지. 무슨 함수냐? 모르겠다. 별로 주어진 게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면, 출제 의도는 이런 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보게 되지 않을까? 보게 되지 않을까? 평균 배열이 딱 1이다. 평균 배열이 3인데 도함수가 1에서 3 사이다라는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뭔가 여기서 아 이게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다. 미분계수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평균 배열이 1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문제를 당시에 맞춘 아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괜찮은데 혹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지?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면 평균값 정리에 따라 미분계수가 딱 1 나오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앞쪽에 있는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1보다 작은 녀석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라고 해보면 여기에 또 미분계수 1인 게 생기니까 그 뒤쪽에 또 생겨요, 그죠?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막 이제 여러 번 트는 걸로 막 만들었더니 미분계수 1인 게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은 구간에 미분계수 1보다 작은 게 막 생겨버려요. 그래서 야 이거 직선인가 보다라고 추정하게끔 출제한 문제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당히 고뇌찬 결단이었어요, 이게. 2014년에 수험생들이 이걸 직선으로 확정 짓는 게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저런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결국 직선이 되더라고.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잘하거든? 그리면 잘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조건을 봤을 때 직선으로 논리적으로 딱 직선이야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야. 야 이게 직선일 것 같은데 직선이 아니면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을 평균값 정리로부터 근거를 대야 되는 거지? 사실 평균값 정리라는 게 좀 그래. 평균값 정리는 엄청 중요한 성질이고 엄청 중요한 논리인데 증명의 논리지 문제를 해결한 논리가 아니에요. 보통 이게 직선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데 쓰고 있죠.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중요해졌습니다. 작년 수능 20번 있죠. 2016년 20번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만든 문제고 한동안 안 나왔었다? 앞으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걔는 합답형에 어울리는 녀석이야. 증명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5년 이상 2015년까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합답형은 계속 행렬이라는 녀석에서 나왔어요. 행렬의 합답형. 그래서 안 나왔던 것 뿐이지 행렬이 삭제된 이상 거기에 이제 합답형이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미적분 문제가 나온다면 증명의 논리인 사이값 평균값 정리를 쓸 가능성 꽤 높습니다. 앞으로는 그 녀석 반복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사이드로 또 얘기해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 풀 때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드림일 수 없어요. 직선일 것이라는 추측하에 증명의 도구로 쓰는 거지, 그지? 증명의 도구로 쓰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역사가 된 문제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조건을 꼭 그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꼭 그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f'이라는 함수의 부등식으로부터 f에 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지? f에 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f'x 아까 했던 그대로예요. 상수인 것까지는 똑같이 처리하면 되죠. f'x 마이너스 1. 그 녀석은 임의의 실수에서 0 이상이다, 그지? 또 f'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영이하다 해서 부정적분으로 해도 좋고요. 정적분으로 해도 되는데 함수를 결정하는 도구로 쓰고 싶으면 이 녀석은 부정적분인 fx-x가 증가 함수다라는 논리가 가장 좋아요. 자, fx-x가 어떻다? 증가 함수다. 그치? 증가 혹은 상수 함수다. 이런 논리. 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 관심은 현재 여기 있어요. 요 구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3, 4, 2 구간, 3, 4, 4, 2 구간에서 얘기하자. 이 구간에서는 fx에서 x를 뺀 요 함수가 뭐와 뭐 사이가 될까? 증가니까요. 오른쪽이 커요. f4 마이너스 4 이하다. 그죠? f3 마이너스 3 이하다. 맞나요? 아, 이상이다. 자, f4가 아까 8이었어요. 8에서 4 뺐더니 얼마야? 4.
F3이 7이었단 말이지. 7에서 3 뺐더니 얼마예요? 4? 아니, 요 사이에는 모든 X에 대해서 FX에서 X를 뺐더니 4에서 4 사이다. 꽉 끼워버렸지. 그게 그냥 4예요, 4. 이놈은 경계를 찾았는데, 와, 경계를 찾다 보니 자꾸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함수와 관련된 부등식이 있었어. 그 녀석을 통해서 원함수, 이 녀석의 원시함수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냥. 원시함수의 범위를 찾았는데 그게 묘하게 함수를 결정하는 논리가 돼버렸다, 그제? 이해돼요? 요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우와, 요 구간에서 fx는 뭐다? x 플러스 4다, 그제? 결정됐죠? 요렇게 함수의 결정 논리로 쓰이기도 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도구 같은 거 필요 없이 함수를 하나 그냥 딱 득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자, 됐죠? 이놈이 y는 x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직선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요쪽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걸 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저 구간이 평균 변열이 1이라는 사실을 알면 추정이 잘 되잖아? 근데 선생님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래프를 못 그렸거나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변열 같은 걸 따지는 게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은 있는 대로 다 한다. 그냥 있는 대로 논리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는 함수의 결정 조건이 되지만 안 되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이쪽도 해볼게. fx 마이너스 3x가 어떻다. 이번에는 감소상수예요. 감소상수. 그치? 감소상수함수입니다. 자, 똑같이 3, 4, 2 구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얘는. 이 녀석은 fx에서 누굴 뺀 거? 3x를 뺀 것이 감소니까요. 이쪽이 커요. f4 마이너스 4 또 f 아니다. 여기 4가 아니다. 이번에 4를 집어넣었으니까 12죠. 12. 그 다음 f의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감소니까 이쪽이 커요. 3을 대입한 게 3, 3은 9. 3, 3은 9. 여기다 4를 대입한 게 3, 4, 12.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 여기는 3이 맞겠다. 아, 그래서 눈길 줬군요. 자, 얼마예요? F4는 8이었으니까 마 4. 얼마예요? F3은 7이었으니까 마이. 안 끼어들어가는데요? 함수 결정 안 되는데요? 맞아요. 저 구간에선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유의미한 관계식을 찾은 거야. 유의미한 관계식은 뭐예요? fx 그거 이제 순서 뒤 바꾸지 말자. 자, 3x-4랑 3x-2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범위는 찾은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주어진 조건을 일반적으로 함수에 관한 조건, 범위를 찾는 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 3짜리, 기울기 3짜리. 요 사이에 그려져 라는 거지. 그런데 예, 이 녀석은 확정시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관계식 두 개 나오겠지. 함수의 범위 두 개 나오겠지. 누가 결정 논리가 될까? 해보면 여기서는 오른쪽 요 놈이 결정 논리가 돼요. 요 놈이 결정 논리가 되고 요거는 범위 찾아주는 논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됐어. 혹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 좀 어렵다면 혹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뭐랄까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수식의 일반적인 의미를 그냥 찾고 싶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괜찮죠? 그래프를 안 그리면요. 여기서 이게 결정 조건이 되고 이쪽에서 이게 결정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정 조건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